안녕하세요. 서초교육지원센터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요즘 비도 많이 오는데 다들 집에서 뭐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정말 많은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요. 영상들을 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재밌는 영상 많이 보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챌린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나만의 영상 챌린지입니다. 나만의 영상 챌린지는 매해 주어지는 미션에 맞게 직접 기획, 촬영, 편집의 과정을 거쳐 나만의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챌린지는 총 5회차로 진행되고 베스트 영상 주인공에게는 선물까지 주어집니다. 챌린지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고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먼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오늘의 미션 챌린지 영상을 확인하세요. 빨리 확인할수록 빨리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겠죠? 몰래 힌트를 하나 주자면 꼭꼭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챌린지 미션을 확인했다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챌린지의 주제나 형식은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그 뒤 나만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아래에 해시태그를 걸어주세요. 태그까지 완료했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로 영상을 전송한 뒤 각 미션 영상에 이름과 참여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그럴 땐 더보기란에 있는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근데 선생님, 저는 편집을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화려한 편집 기술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진심과 노력만 담겨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선생님, 미션은 언제 공개되나요? 미션은 바로 오늘! 그리고 13일, 18일, 20일, 25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오늘의 미션은 바로 나를 소개하는 자기소개 Q&A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사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자기소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저 이름, 가족, 학교를 말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과 그동안 소개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질문은 총 5개에서 10개 정도로 구성하고 스스로 답까지 해보세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힌다고요?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름, 나이, 내가 좋아하는 새, 내 키, 별자리,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식은 좋아하는 틱톡커. 자, 어때요?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지 않나요? 선생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죠?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영상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